근데 한빈이 형의 약간 그런 직설은 약간 느낌이 김구라 선배님 같아. 아 근데 한빈이가 오히려 말을 거치질 않고 해. 가식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. 이게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하면은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된 것 같잖아. 아 근데 형이 너무 만들어지려고 자꾸 그래서 그래. 그러니까 허당미도 좀 보여주고 그래. 형 너무 완벽하려고 그래 자꾸. 나 완벽한 남자야. 아니야. 나 완벽한, 나 지금까지 찍은 거 보면 완벽하거든? 뭐야? 뭐 눌렀어? 내려. 우와 우와 우와. 다 켜봐. 오 몰랐네. 나 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. 바보. 자, 여기로 보자. 이렇게 이렇게. 야, 그걸 또 들고 있게? 그냥 이렇게 밑에다 아, 놓고 이렇게 봐. 숙여놓기 가면 그게 이분 클릭이었나 기억이 안 나. 이거 기억이 안 나. 내가 허당미가 있었나? 이번에 오면 꼭 먹는. 뭐 꼭 먹는? 이 형이 라면 이 아브라소바 이 라면을 이번에 오자마자 진짜 먹어줘야 돼요. 아, 이거 올 때마다 먹어요. 올 때마다. 장난이다. 아 고맙다. 랍스터 쌤. 우와 랍스터도 있었어? 이런 게 있어? 이번에? 나도 빼야겠지 않아? 일상의 트렌드. 네. 아 확실히 소감. 피디님이랑 작가님들이 네. 형 방송 보고 배 많이 고프실 것 같아. 그치.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가지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. 편집이 살렸다. 아 편집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. 아니 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 솔직하게 네. 얘기하자 지금. 난 재미가 드럽게 없는데 편집으로 좀 살렸다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놀랬어. 아. 생각보다 난 괜찮았어. 아 진짜. 아, 내가 형 솔직히 나도 보면서 난 살짝 걱정했던 게 정말 먹는 것만 찍었잖아. 맞아. 괜찮네. 사람들이 보면서 안 가본 나라의 맛있는 것들을 알 것 같아 형으로서.